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 이 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준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도 뭐 여전히 뭐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뭔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이번 주에 봐야 할 것들도 또 많고. 그렇죠.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좀 출발 준비를 해 볼까요? 일단 지난 한 주를 좀 돌이켜 보면 네. 참 한 주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좀 컸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IT의 경우 굉장히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금요일 날 장 마감한 이후에 다덴밥의 한미반도체 실적이 좀 재가 돼서 이제 뿌려지다 보니까 반도체 IT 전반적으로 투심이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욱이 속상한 것은 금요일 날 미증시 보면 정말 강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흐름 절반이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수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뭐 0.5%대 혹은 1%대 강세에서 마감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는데 결국 이제 주가가 먼저 올라갔던 부분에 따른 이 부담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들의 현선물의 수급 방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공매도 금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메이저 주체들이 이 하락 배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파생 혹은 ETF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던 한 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현선물 시장에서의 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은 좀 부진했으나 글로벌 기업 혹은 글로벌 현재 반도체 기술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흐름을 오늘 얼마만큼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전체적으로 방향성은 지금 우상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젠 반도체 IT가 전체적으로 간다라기보다는 이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자연스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어느 기업에 좀 집중이 되는지 여부를 보시면서 우리는 좀 따라가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반도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지난주까지 어쨌든 한미반도체가 타격을 줘버렸습니다. 이번 주에 스타트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좀 쉽지 않은 양상이었고 네. 결국에는 또 저희가 실적 잘 찍히는 것들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 섹터로 저희가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시청자분들 지금 2차전지랑 반도체가 얼마만큼 회복하는지에 더 집중하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다른 섹터는 많이 눈에 안 들어올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지수가 많이 밀렸음에도 굉장히 좋았던 쪽을 하나 꼽아보자라고 하면 의류라든지 혹은 유통 소비 판매 쪽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이 유통 소비 판매 이쪽을 한번 같이 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일단 굉장히 많은 모멘텀이 좀 붙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슈가 사실 2분기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 이 부분들이 올해 4분기에 결실을 숫자로 결실을 맺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 가운데 지금 계절이 갑작스럽게 추워졌습니다. 그러게요. 추워질 때는 배당주죠, 원래는. 근데 이제 배당주를 좀 논외로 친다라고 하면 의료 소비 같은 관련주들이 사실 이제 성수기에 돌입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뭐 대표적으로 봤었을 때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이제 추위가 오다 보니까 패딩을 또 많이 입으시더군요. 그렇죠. 그래서 신성통상과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오늘 좋은 이 시장의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의 유통 관련주까지도 한번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저는 유통 관련주를 한번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연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또 따뜻한 옷을 찾으실 텐데 이런 의류를 포함해서 유통주들을 연말까지 소비 시즌에 한번 힘을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었고 자 그렇다면은 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도 이쪽일까요?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롯데쇼핑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사실 이제 우리 지갑이 좀 많이 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백화점 가서 소비를 뭐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최근에 보면 백화점의 소비보다는 이 아울렛 쪽의 소비가 좀 늘어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이 상장주들 중에 아울렛 관련 주로 사실 분류가 될 수 있는 기업은 딱 롯데쇼핑이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롯데 계열의 아울렛 매장 혹은 아울렛을 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이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부 중에 백화점 사업부는 아시다시피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진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면세라든지 이러한 이 아울렛 쪽에서 이제
이 실적의 회복세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3분기보다는 나아지는 4분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겨울옷들이 굉장히 이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고가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이 지금 회복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면화 가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패딩에 들어가는 이 면화의 가격이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높았었다가 지금 하향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자재, 투입 원자재까지도 지금 낮아진 상태라고 본다라고 하면 옷을 잘 팔길만 하면 의류 쪽도 굉장히 좋고 또 의류가 낮은 가격에 잘 팔린다? 그러면 그것을 또 유통하는 유통 관련주인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좋은 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은 기업들이 있겠습니다만 아울렛의 소비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롯데쇼핑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쇼핑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통주로서의 수혜도 좀 받을 수 있겠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좀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니까요. 네. 한번 실적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가격 전략을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 그러니까 오늘 종가하고 내일 시초에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전혀 부담스러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시장에서 소외를 많이 받아왔던 만큼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낮다라는 게 장점이자 지금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회복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7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만 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올라왔을 때 아무리 이제 낮은 위치에서 이제 출발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롯데쇼핑이 엄청나게 큰 시세를 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조건들이 좀 많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계절적인 성수기에 따른 이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1차적으로는 목표가가 9만 원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9만 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했을 때 거래량이 조금 더 이제 분출을 해준다. 그러면 배당까지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쇼핑까지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 유통 관련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고 그중에서도 내일 롯데쇼핑을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더 드리면 어쨌든 네. 마지막 이 연말이 되고 네. 소비 시즌이고 여기에 뭐 중국 관광객들의 뭔가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해봤을 때 뭐 꼭 의류 쪽이 아니더라도 네. 또 다른 쪽으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유통주도 뭐가 있을까요? 일단 유통주 안에서는 사실 저는 롯데쇼핑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대신에 이제 그것을 영역을 조금 더 확대를 해봤었을 때 이제 의류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신성통상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세 실업도 있고 영업무역도 조금 있지만 제가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 움직임 자체가 무거운 종목인데 여기에 한세 실업이란 영업무역까지 알려드리게 되면 너무 이제 무거운 그렇죠. 종목만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변동성이 있는 기업을 좀 보신다라고 하시면 저는 신성통상과 같은 기업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도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통 관련해서 롯데쇼핑 조금 진득한 무거운 종목 하나 알려드렸고 조금 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신성통상까지 시청자분들 한번 내일 시장에서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 김태성 본부장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전략 또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